자, 오늘 종강이네요. 지난번에 우리 그 10곡대 했죠, 그죠? 그거 하고 이것만 하면 60점 맞아요. 우리 지난번에 이론과 문제 정리했잖아요. 그거에다 여기에다 하면 60점 맞는다. 자, 오늘은 자 오전 오후로 나눠서 마무리 지어요. 점심 먹고 또 한다고요. 집에 가 그냥 가도 괜찮아요. 격주 수업이니까 몰아서 하는 거예요. 자, 1번 들어가자고요. 자,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성립 확정. 성립 확정이잖아요. 풀어봐야 수업을 들을 수가 있다.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확정하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럼 신고는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60일. 60일이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60일 이내 신고 확정. 그 다음 2번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원칙이 뭐다?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리고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로 가요. 신고할 때 확정되고. 자,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사유. 사유. 꼭 사유가 붙어야 돼요. 자, 4번.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죠? 소득을 지급할 때, 발생할 때 틀렸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12월 말일. And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럼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 이게 첫 번째 줄로 가면 안 돼요. 신고는 날짜가 들어간다. 물어볼 때만. 그 다음 가산세는 가로 시작하면 맞죠? 가산날 지방세. 즉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답이 4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돌아가죠. 자, 2번은 차등 비례세율 구조다. 비누. 자, 비누는 뭘로 배웠어요? 양재물. 양도세, 재산세, 양재물.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니까 무슨 세율을 써요? 물세니까 물건에다가 일정하게 비례세율. 그 다음 재산세는 누진세율도 쓰고 비례세율 같이 쓰죠? 그 다음 종부세는 인세잖아. 인세니까 무조건 합산하는 뭐만 쓴다? 누진세율만 쓴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물세잖아. 항상 물세는 원칙이 비례세율 써요. 그리고 또 하나 뭐도 써? 또 하나 정액세율도 두 개. 정액세율 6,000원. 누진세율은 안 쓰고 양도세는 원칙이 누진세율. 투기 방지를 위해서 비례세율. 자,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식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5월달에 내잖아요. 그죠? 무슨 세율로만 되어 있다? 누진세율. 6에서 42. 이건 알잖아요. 비읍은. 세법을 안 배우더라도. 그래서 둘 다 쓰는 거는 뭐밖에 없다? 비누. 비누는 뭐다? 재산세. 뭐야? 양도소득세. 비누 양재물. 양재가 뭐야? 양도세, 재산세. 비누는 양재물이요. 자, 3번. 자, 3번은 뭐를 물어? 소멸시효 제척기간. 소멸시효가 뭐예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과기간이에요. 그 다음 소멸시효는 뭐다? 부과하면 징수기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자, 1번. 1번이다.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중단사유는 네 가지가 있죠? 자, 우리가 소멸시효는 징수기간이잖아. 뭐가 있다? 중단과 정지사유가 있어요. 소멸시효는 돈 걷는 기간, 제척기간에는 없다고요. 그래서 1번은 포인트가 소멸시효. 제척기간 하면 틀려요. 그러면은 원칙이 몇 년 안에 돈을 거야 된다? 5년. 그럼 이제 4년 버텼어. 4년 버텼다고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이제? 1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내잖아요.
1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낸다. 그럼 못 버티게끔 무슨 사유가 있다? 중단. 그럼 1년을 따지는 것은 뭐다? 정지. 그래서 중단 사유가 들어가면 다시 몇 년을 시작한다? 5년. 그래서 중단 사유는 딱 네 가지밖에 없어요. 독촉, 고지, 청구, 압류. 그 연부연납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연부연납, 분할납부기간 이런 거. 분할납부기간. 이런 거. 소송기간. 이런 거는 뭘로 들어간다? 정지. 분할납부를 신청하잖아. 그래도 1년 버텨야 돼요. 그럼 분할납부기간 중에는 뭐다? 1년은 그대로라고요. 그럼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년이 진행된다 안 된다?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대로 1년이에요. 소송 중 기간. 그럼 기간자가 들어가면 1년이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도 1년 버텨야 돼요. 아, 분할납부를 6개월 신청하면 6개월 인정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정지 사유는 기간자가 들어가면 정지 사유야. 그럼 정지 사유일 때는 1년이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행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1년 버텨야 돼요. 그럼 중단은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2번. 이거 개정법이죠? 소멸시효. 자, 취득세, 지방세는 얼마? 5천만 원 이상은 몇 년이 소멸시효다? 10년.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 국세는 얼마 이상? 5억 이상이 10년이에요. 꼭 기억하고요. 자, 상속증여 원인, 취득. 자, 취득세 제척기간이죠? 세 글자로 무신고. 아, 상속증여, 취득세 등기칠 때 취득세 내야죠? 그럼 제척기간 몇 년? 무신고하면 10년이에요. 이거는 길어진다고요. 세 글자로 무신고잖아. 10년이에요, 10년. 자, 그리고 4번. 자,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어? 5개. 납부, 충당, 부과,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뭐 사망 이런 건 없어요. 소멸되는 사유는 5개밖에 없다. 자, 그리고 5번. 양도세네, 사기부정. 몇 년이다? 10년. 다만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는 제외.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는 증여자나 출신이, 이거는 15년으로 늘어나. 참고로 해주세요. 일반 양도세 사기부정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소멸시효 시작일은 언제일까요? 소멸시효 시작일 기산일을 알아야 돼요.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의 기산일 시작일을 알아야죠. 자, 원칙이 5년이잖아. 얘도 원칙이 5년이죠. 자, 5년 시작일은 어떻게 된다? 다음 날.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다음 날. 다음 날부터 5년을 시작해요. 그리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뭐다?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5년. 이렇게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된다고요.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다음 날. 그럼 취득세죠? 취득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야? 61 이내죠? 61 다음 날부터. 자, 그 다음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이 뭐가 있다? 납세 의무 성립일 6월 1일.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부터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양도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 취득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 그러나 재산세 종부세는 다음 날 안 써요. 납세 의무 성립일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6월 1일. 그 다음 이렇게 해서 5년 안에 고지서가 날라오죠. 이제 징수기간.
그럼 징수기간은 뭐다? 징수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무조건 다음 날이야. 다음 날. 신고하는 세금은 뭐다? 신고일에 다음 날. 납부하는 세금은 뭐다? 납부기한에 다음 날. 무조건 이거는 둘 다 다음 날 써요. 이쪽은 한쪽만 다음 날 쓴다고요. 그럼 종부세잖아. 종부세는 납기가 언제야? 납기가 이렇잖아.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지? 언제까지 거둬야 돼? 5년 안에. 그럼 5년은 언제 시작한다? 납부기한 다음 날. 그럼 다음 날이 언제야? 12월 16일부터 5년 날에 돈 거둬야 돼요. 그래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둘 다 다음 날이에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하는 세금만 다음 날. 재산세, 종부세는 다음 날을 쓸 수가 없죠. 6월 1일 성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했고. 자, 그 다음 4번으로 돌아가자고요. 자, 4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이제? 납세무자와 납세지제. 정리하는 거네, 양도세, 거주자. 거주자가 누구예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죠? 거주자가 그리고 양도세 문제 풀 때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거주자는 국내 그리고 국외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요. 둘 다 과세한다. 납세무자. 단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돼요? 5년 이상. 예, 기초잖아요. 그죠? 그럼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납세할 의무가 있죠?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딱 없다. 요것만 없는 거예요.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 자, 그다음 납세지. 거주자는 주소가 있죠? 어디로 간다? 주소지. 주소가 없을 때는 어디로 간다? 거소지. 거주하는 장소. 원칙은 주소지라고요. 국내 주소지. 그리고 비거주자는 어떻게 간다?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죠? 소재지.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없어요. 자, 4번. 자, 기억. 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어? 국내.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 니은. 거주자가 어디 거를 팔았다? 국외. 그럼 몇 년이 붙어야 돼요? 5년 이상. 그럼 10년간은 5년 이상에 들어가죠? 있다 없다 있다 오. 자, 그 다음 디귿은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지? 우리가 모르잖아. 없다 오. 자, 그 다음 리을은 거주자 뭐를 물어본다? 납세지. 그럼 납세지는 주소지지. 어디 주소지다? 국내. 오늘 세종 거 팔았잖아요. 그죠? 그럼 국내 주소지 권할 세무소로 가는 거야? 국외. 틀렸네요.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국외를 국내로 고쳐야 돼요. 그리고 비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내. 그럼 주소지 쓸 수 없잖아요. 물건, 소재지 등으로 가요. 비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아, 국내 거를 팔았을 때는 주소지를 없으면 안 된다. 물건, 소재지 이렇게. 그래서 틀린, 내가 하려고, 내가 다 수정시켜줘야 알아들었어요? 가만히 있어요. 승질은 급해갖고 알아들었지?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이다? 몇 번? 2번. 2번이에요. 수정하세요. 2번. 2번. 1번이 아니라 2번이라. 옳은 것. 뭐가 옳아요? 니은과 디귿. 이게 틀린 답인 걸 아는 분들은 거의 다 합격하더라고요. 자, 넘어가죠. 그래서 오랜만에 뵌 분도 있네요. 혹시나 해서 나오네요. 요즘은. 그죠? 그러나 중개사는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1년 동안 빽싸게 한 분들만 합격하는 자격증이에요. 그래도 마무리 잘 하세요. 자, 05번. 자, 05번은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어디 거 팔았어? 국내 거.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잖아. 아닌 것. 맞아요? 자, 등기하지 아니한. 그럼 답은 1번. 임차권은 국내 거는 등기돼야 돼요. 그러나 국
왜는 등기 안 따져요. 국외가 나오면 조심하자. 그 다음 2번은 영업권은 어떻게 가야 돼? 함께. 전세권, 지상권은 대상이죠. 용익물권 중에 뭐는 빠지냐? 뭐는 빠지나요? 지역권은 빠져요. 자, 그 다음 계약금. 당연히 취득권이고. 그 다음 이축권도 앞에 뭐가 붙어야 돼? 함께. 답은 1번. 그러나 국외라고 나오면 정답 없음. 국내니까 1번이에요. 자, 그 다음 06번으로 들어가죠. 자, 6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양도. 그럼 1번은 포인트가 신탁해지. 소유권 환원 X. 그 다음 부담부 증여. 채무를 물어봐. 나머지를 물어봐.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뭐다? 증여지. 채무는 양도, 제외는 증여, 증여세. 자, 그 다음 파산 선고.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파산 선고는 내 부동산을 법원이 받는 거지? 공경매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법원이 받는 거야. 내 거를. 그러니까 내가 받든 남이 받든 양도로 본다. 그러나 3번은 양도로 보고 과세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6번의 답은 몇 번? 3번. 3번밖에 없네요. 그죠? 그 다음 공경매는 양도죠? 근데 자기가 재취득하면 X. 양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5번 무효도 양도가 아니다. 뭐는 양도다? 적법. 무효는 양도가 아니에요. 적법은 양도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네. 자, 7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7번은 양도 또는 취득 시기 보유기간 따질 때 필요하죠. 자, 보유기간은 원칙이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보유기간 따지는 거. 그래서 매매잖아. 매매는 원칙이 뭐다? 대금 청산일. 전부 주고받은 날. 다섯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 자, 대금 청산일은 약정일이 아니라 실제야. 실제, 실제. 이 실제는 사실상이다, 계약상이다. 사실상. 절대로 양도세는 계약상을 안 써요. 사실상이다. 그래서 옳은 거는 7번에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네요. 남녀는 다 틀렸네. 자, 2번은 포인트가 무효는 과거로 돌아가요. 법조하지 말아라.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과거로 돌아간다고요. 무효. 확정 판결일 틀렸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그 다음 환지 처분도 증가 감소가 없죠? 과거로 돌아간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권리 면적.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단 증가 또는 감소가 있으면 공법으로 돌아와요. 다음 날. 증가 감소가 없다. 항상 다음 날을 꼭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수용당했다. 이빨 빠지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하나를 빠지면 틀려요. 단 소송으로 들어간다. 소송 중에는 양도세 못 걷죠? 소송 판결 확정일이다. 수용개시일 틀렸네. 아, 소송 중에는 소송 판결이 확정돼야 양도일이 되겠죠? 소송은 소송으로 끝난다. 소송 판결 확정일. 자, 그 다음 5번은 장기할부는 뭐다? 수용 등과 똑같이 뭐다? 소인 사중 빠른 날. 중 빠른 날이 나와야 돼요. 소유권이든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소인 사중 빠른 날이다. 그럼 취득세에서는 장기 할부를 뭐라 그래요? 연부. 이거 연부에서 취득세 취득일은 언제다? 사연. 이거 제일 잘하는 게 이거 사연은 취득세의 취득시기예요. 안 까먹는 거. 사연.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은 취득세 용어예요. 지금 양도세 하고 있다고요. 사연. 연부 취득 취득일. 안 까먹잖아. 사연 이거. 그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은 취득세 용어다. 양도세는 장기할부라고 써요. 소인 사중 빠른 날.
자, 8번, 8번으로 가자고. 틀린 것. 자, 8번. 전체 문제네요. 쭉 나와 있죠? 자, 원칙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구한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실거래가 해.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공식을 알아야 돼요.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실거래가액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실거래가액으로 적어준다고요. 그러면 양도차액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항상 필요경비는 세 가지를 합친다. 자,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이것도 실지비용.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필요경비에 제외한다를 알아야 돼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포함 여부를 알아야 된다. 자, 1번은 실거래가액으로 구한다. 맞죠? 자, 그 다음 2번은 취득가액을 뭘로 적어서 매매사례가액. 확인이 안 되죠? 그럼 매감환기전화 확인이 안 될 때 그럼 여기가 확인이 안 될 때는 뭐라 그랬어요? 매감기. 그래서 매감환기 어느 하나라도 적었다면 이 두 녀석은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 뭐 한다 그랬어요? 계산공제를 꼭 해줘야 돼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하라. 공식이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공제율은 3%, 토지 건물은 3%죠. 이용 권리는 7%, 나머지는 1%. 337 하나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등기가 가능한 거죠? 토지 건물 이용 권리 등기 가능해요. 나머지는 취득 권리 주식 등은 불가능으로 일률적으로 1%. 그럼 미등기는 0.3, 토지 건물 사용 권리는 7%죠? 미등기는 1%. 나머지 뭐다? 주식, 파생상품 등은 뭐다? 기타 자산은 다 일률적으로 1%예요. 이거 숫자. 토지 건물은 등기되면 3%, 3%. 미등기는 0.3% 적용해요. 이용 권리는 7%, 미등기는 1%. 나머지 취득 권리부터는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1%다. 항상 어디에다 곱한다? 취득 당시, 절대 양도 당시 하면 안 돼요. 필요경비 구하는 거니까 취득 당시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요. 지문이. 그래서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요? 매매사례가액 적었잖아요. 그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었으니까 계산공제죠. 약자가 뭐다? 취공. 아무런 말이 없으면 등기된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시가죠. 토지니까 3%잖아. 필요경비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공제율. 양도 당시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3번. 자, 이거. 자, 소급해서 5년 이내에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팔았다는 거죠.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이월과세. 그럼 이월과세는 취득가액을 누구 거를 적어? 증여자의 취득가액. 항상 이월과세는 납세의무자는 수중자죠. 그러나 계산은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도 증여자 거.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 따질 때도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따진다고요. 그래서 증여한 절대 증여받은 하면 안 돼요. 증여한. 자, 그 다음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주죠. 몇 프로? 70%. 미등기는 장기도 안 해주고 기본공제도 안 해준다고요. 맞아요?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포인트가 양도 당시잖아. 확인할 수 없다. 순서가 뭐다? 매감기. 취득 당시가 매감만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5번 양도 당시니까 환산 취득가액을 지워야죠. 그러나 5번 지문이 취득 당시라 그러면 옳은 지문이에요. 외감한기. 그래서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구분하고. 자, 그 다음 9번. 자, 9번은 이제 뭘로 들어간다? 장특공제. 자, 그럼 여기 봐서 양도 차익에서 뭐를 뺀다? 장특공제. 장기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소득금액. 그럼 소득에서 빼는 게 뭐다? 기본공제.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오네요. 이렇게 식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장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1번. 자, 보유기간은 장기 보유는 몇 년 이상? 3년 이상. 세 가지만 딱 해줘요. 3이니까 세 가지. 토건, 조. 조합원 입주권. 취득 권리나 부동산상 권리 하면 틀려요. 3이니까 3개. 과로는 항상 제외. 원조합원만 해준다고요. 승계조합원은 제외하는 거야. 투기 목적이니까. 자, 그 다음 3번. 1세대 주택. 고가주택이죠?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공제율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 부동산은 최저 6에서 최대 30. 딱 하나. 1세대 주택 고가주택은 최저 24에서 최대 80. 이렇게 각각. 각각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1년에 2%. 이쪽은 1년에 8%씩 해줘요. 단 고가주택이죠?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2년 거주하고 물어볼 때 누가 팔아야 돼? 거주자. 비거주자는 왼쪽으로 가요. 2년 거주해야 최저 최대 이렇게 간다고요. 물어볼 때 거주자. 비거주자는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최저 최대 최저 최대. 보유기간에 따라 2%. 보유기간에 따라 고가주택 하나 8%. 2단 8단. 자, 그래서 몇 년 보유했어요? 5년. 그리고 2년 거주 안 했네. 미만. 그럼 1년에 2%지? 2니까 뭐다? 10% 맞네. 2년 거주했다면 8%. 2년 거주했다면 율이 올라가죠? 40%로 올라가요. 2년 미만이므로 2단 10%. 보유기간이 5년이니까 2단을 곱할 건가 8단을 곱할 때는 2년 거주해야 돼요. 자, 그 다음 1번. 항상 어디다 곱한다? 양도 차익. 가액하면 틀려요. 항상 차익에 곱한다고요. 점프하면 안 된다고요. 장기차근. 공식은 알고 시험장에 가야죠. 대한민국 수강생이라면 공식은 딱 머릿속으로 정리됐어요. 이거. 이게 정리 안 되면 계속 가. 그래서 대한민국 평균 재수가 5년이에요. 평균. 5년. 막 10년도 수두룩해 알아들었어요. 왜? 집중을 안 하고 얼렁뚱땅 공부한 사람이 95%라고요. 5%만 열심히 합니다. 한 번에 딱 붙어. 평균 3년에서 5년이 제일 많아요. 통계가 그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왜 평균 3년 5년이야? 빠르면 3년, 늦으면 막 무한대로 막 가요. 자, 그 다음. 자, 4번 국외 나왔잖아. 국외는 장특공제 안 해줘요. 국외는 안 해준다. 받을 수 없다. 물가상승분. 국외. 그리고 3년 미만. 그리고 미등기는 안 해줘요. 국외 거. 그래서 우리가 장특공제를 안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장특공제를 안 해주는 거. 국외 거 안 해줘. 그리고 3년 미만. 보유. 안 해주죠. 그죠? 미등기 안 해줘.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거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안 해줍니다. 네 가지. 국외가 안 해줘요. 3년 미만 안 해줘요. 미등기 안 해줘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안 해줘요. 투기 목적이니까. 그러나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기본공제는.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
자, 그래서 5번 조합원 입주권은 언제까지 3년을 따지고 언제까지 양도차익을 계산하나요?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절대 양도일까지 하면 안 돼요.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집이었으므로. 그래서 9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다음 10번은 중복됐어요. 그리고 오늘 프린트 받았어요? 두 문제. 오늘 그 두 문제죠 오늘. 다행이네. 자, 그래서 9번, 10번은 똑같은 거예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11번. 자, 미등기. 자, 11번. 미등기는 어떨 때 쓴다? 이거 등기가 불가능한 거. 1%짜리. 이용권리까지는 뭐다? 이용권리까지는 등기할 수 있죠? 등기를 안 하면 미등기. 나머지는 등기 불문. 그래서 어디까지 미등기를 쓴다? 이용 권리까지. 등기를 안 하고 팔면 불이익을 줘요. 나머지는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항상 지전 임의까지만 등기 대상이라고요. 나머지는 등기할 수 없이요. 자, 미등기. 자, 1번. 자, 뭐가 나왔다? 불가능하다. 그럼 불가능하면 미등기로 안 보죠? 그래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불이익을 안 준다. 없다. 틀렸네. 자, 그리고 미등기로 팔면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뭐는 해줘? 계산공제는 해줘요. 토지건물은 0.3, 사용권리는 1% 해준다고요. 멋담시 틀렸다. 계산공제 있답니다. 장기와 기본이 없다예요. 그래서 계산공제는 0.3% 해준다. 답이 몇 번? 2번이네요. 그리고 역시 3번도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안 본다. 그래서 기본공제,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불이익을 안 줍니다. 그리고 장기입니다. 단기는 바로 미등기로 봐요. 장기. 역시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에요. 1, 3, 4는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은 미등기로 안 본다. 불이익을 안 줍니다. 그리고 미등기로 팔면은 몇 프로? 70%. 뭐에 70%? 과세표준. 산출세액에 70%하면 큰일 나요. 항상 세율은 과세표준의 70%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요? 2번. 자, 그 다음 12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2번은 뭐를 물어본다? 1주택. 뭐를 안 따지는 거다?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다.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2년 보유해야죠. 또는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해다요.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도 있다. 그래서 1번은 무슨 아파트에 입주했다?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네요. 그럼 뭐를 따져?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거주기간이에요.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임차일부터. 꼭 확인해요. 취득이라면 틀려요. 월세 내는 거니까. 임차일. 취득일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2번은 1주택이 수용당했죠? 협의 매수? 2년 보유 안 따져. 뭐를 따진다? 과로.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해야 돼요. 과로. 전. 후 하면 안 돼요. 투기방지는 후는 2년 보유해야 돼. 전. 그리고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 남아있죠? 원칙은 3년인데 어려우니까 팔기 5년 주는 거야. 5년. 그래서 1번, 2번은 숫자가 뭐다? 5년. 보유기간 안 따진다. 자, 그 다음 3번은 포인트가 뭐다? 3번은 해외 거주잖아. 국외 거주 가능, 해외 이민 가는 거지? 혼자 가면 안 돼, 세대전원. 그래서 보유기간 안 따진다.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2년. 2년이에요. 그리고 4번은 국외 거주. 뭐를 따져? 1년 이상 계속 가야 돼. 1년 이상 해외로 발령을 받았어.
1년 이상 취약 때문에 6개월 이상 계속하면 틀려요. 그리고 혼자 가면 안 돼. 세대 전원.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2년.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3번, 4번이에요. 2년아 출구 그만하자. 알아들었지? 여자든 남자든 뭐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게 슬슬 풀려요. 그런 거 알죠? 그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기치지 말고. 그거 남을 항상 뭐다. 배려할 줄 알고. 이런 분들이 가정이 편안하고 자식도 말도 잘 들어. 항상 삐딱하거나 그런 사람은 절대 사귀면 안 돼. 중개업 할 때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분들이랑 사귀어야 발전이 있다고요. 확 정부를 비판하거나, 자건 삐딱한 사람이 극소수지만 있어요. 그죠? 절대 특수 체질이랑은 사귀면 안 된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들어가죠? 4번. 자, 4번 했어요. 자, 5번은 포인트가 뭐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 이사 가는 거야? 자, 왜 이사 가? 근무상. 절대로 사업상 하면 안 돼요. 뭐 취약, 뭐 여러 가지 아니라 근무상. 사업상은 2년 보유해야 돼요. 그럼 근무상 등은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돼. 보유 틀렸네. 그래서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5번, 5번. 1년 이상 거주, 근무상 등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 꼭 확인하고. 그래서 1번은 5년인데 임차일을 확인해야 돼요. 2번은 사업인정 고시일 전, 후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리고 3번, 4번은 2년, 2년이고 세대 전환. 자, 13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13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네요. 자, 1번. 자, 부부잖아. 자, 부부는 항상 어떻게 한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각각 세대 본다. 본다와 보지 않는다. 끝까지 읽어야 돼요. 가족은 흩어지면 각각 세대. 부부는 흩어지더라도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동일한 세대로 본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이거 18년 9.13 대책이죠? 재작년 이럴 때는 이후 취득한 거는 3년을 주는 게 아니라 2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작년 대책은? 작년 10월달 대책은 뭐다? 1년 이내에 팔고. 그럼 1년일 때는 어떻게 쓰는 거야? 1년 이내에 새 집으로 전입하고 이런 용어가 따라와. 알아들었나요?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하고. 그러면 1년 이내에 파는 거야? 작년 대책은? 그래서 일단은 3년은 틀린 거다. 규제지역 이후. 그러나 이전이라고 나오면 옳은 지문이에요. 이후는 빨리 팔아라. 2년. 이전이면 3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이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네. 자, 그 다음 다가구. 자, 다가구 어떻게 팔았다? 각각 하나로 팔아. 각각 하나로 팔면 뭐다? 각각 하나로 보지.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각각 팔 때는 각각이야. 각각 팔지 않고 하나로 팔았어. 하나로 팔면 각각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달라져요. 각각 팔면 각각 하나. 각각 팔지 않고 하나로 팔면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 하나로 팔았다면 각각 하나 틀리겠죠? 이럴 때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각 팔았으니까 각각 하나야. 그냥 하나로 팔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자, 4번. 자, 이거는 무슨 주택이야? 복합, 겸용주택, 상가주택이죠? 어떻게 팔았어요? 클 때는 전부 주택이에요. 그러나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봐. 같거나 작을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나머지는 상가다. 팔 때는 클 때만. 그러나 같거나 작을 때는 틀린 지문이야.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지문이 달라집니다. 같거나 클 작을 때는 뭐다? 따로따로 본다고요. 클 때만. 자, 그 다음 고가주택이네. 자, 고가주택이죠?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했으므로 9억 이하는 뭐다? 비과세.
그리고 9억 초과도 과세예요. 그리고 5번 이번에 신설된 법이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도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고가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도 9억까지는 비과세, 초과는 과세한다고요. 고가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 똑같아요, 원리가. 자, 그다음 14번. 자, 이제 납세 절차로 들어가네. 신고 납부. 옳지 않는 것. 틀린 거네요? 자, 언제 팔았다? 9월 10일. 예정신고를 물어보죠. 토지. 그럼 말일부터 2개월. 항상 더하기 2. 말일. 그럼 11월 30일. 맞죠? 자, 그 다음 2번은. 2번은 포인트가 뭐다? 예정신고를 두번 했어요. 무슨 대상? 누진세율. 그 누진세율은 누진세율이잖아. 그래서 앞에 게 소득이 1억이야. 그럼 신고했잖아. 뒤에 것도 소득이 1억이야. 이렇게 따로따로 신고하면 안 된다 이거지. 합산해서 뒤에 거는 얼마로 신고해야 돼? 2억. 그래야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와요. 합산해서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럼 뭐를 해야 돼? 확정 신고를 해야 돼요. 엉터리 신고했으므로. 자, 그다음 3번은 뭐다? 2천만 원 초과잖아. 2천만 원 초과는 법조문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 이하. 2천만 원 이하면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그래서 양도세는 숫자가 뭐다? 1000 초과야. 여기서 2000까지. 2천 이하에 들어갈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죠. 그리고 2천 초과일 때는 절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게, 초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절반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로 바뀌고 2개월. 자, 그리고 4번은 이제 사례네. 얼마다? 3,600. 그럼 3,600은 2,000 초과에 들어가지? 그럼 절반을 빼면 답이네요? 그럼 1,800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죠? 1,800. 세법에서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제일 쉬운 게 이거라고요. 자, 오늘은 뭐한 거야?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체크하는 거야. 탁탁탁탁하지? 6개가 목적까지 체크만 하는 거야. 그 틀린 거는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럼 시험장에 가면 고득점 나와요. 자, 그 다음 5번은 개정법이에요. 5번은 개정법에 뭐가 들어왔다? 신축, 중축. 그리고 중축 옆에 저거 물어볼 때85 이하가 아니라 초과를 얘기하는 거야. 큰 거. 중축은 85 이하가 아니라 초과만 해당이 된다. 물어볼 때. 중축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몇년 이내에 파는 거야? 5년. 그러면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적어야죠. 그래서 실거래가액이 확인을 할수 없어. 뭘로 적은 거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그러면 취득가액이 낮아졌잖아. 실거래가액보다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 낮으니까 세금을 몇 프로 늘려버리겠다? 5%. 5%. 그럼 이 5%는 뭐의 5%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야. 왜 틀렸어요? 산출세 얘기하면 큰일 나요. 뭐의 5%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그리고 밑에 하나 적어. 그래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없을 수도 있잖아. 손해나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지문은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한다라고 그래야 돼요. 아, 산출세액이 없을 수도 있잖아. 세금 계산하다 보니까. 그럼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적용한다. 어떻게 적용해?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 5%를 붙여버린다고요. 그다음 마지막 지문 꼭 기억해야 돼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적용한다. 적용한다. 아니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이네. 자, 여기까지가 국내 게 끝났다.
그럼 지금부터는 뭘로 간다?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국외. 국외가 나왔네.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고요. 자, 틀린 것 1번. 국외 거 거주자가 팔았지?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 5년. 3년 틀렸네. X. 그 다음 국외 것도 양도세를 많이 걷기 위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실지거래 있다. 그러면 실거래가액으로. 없으면 시가로고요. 국외 거는 추계결정 안 해요. 그래서 X. 원칙은 실거래가액이다. 그 다음 국외 거는 장특공제 3년 이상 적용된다. 틀렸죠?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 안 해요. 국외 거는.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줘요. 그래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미등기로 결정되면 몇 프로다? 6에서 42. 기본세율 70%는 국내 것만 쓰는 거예요. 국외 거는 미등기 안 쓴다고요. 실질로 따진다. 국외 거니까 70% 틀렸네. 몇 프로 쓴다? 6에서 42. 이건 몇 단계예요? 단계를 7단계. 제일 잘하는 거. 수없이 나와. 7단계. 6, 7, 42. 그래서 틀린 거는 몇 개예요? 4개. 그래서 15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이에요. 4번.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틀린 것도 좀 나와야 정신을 차려요. 알아들었나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답이 몇 번? 4번. 3번 하면 틀려요. 4번이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뭐가 끝났다? 양도세 끝났죠? 잠시 쉬었다 할까요? 천천히 하세요. 차분히. 자, 쉬었다 합니다.